이 치료를 받을 경우에, 수술을 받을 경우에 음식을 먹고 그 소화하는 방식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나. 예. 역시 이제 수술을 해서 위를 부분 절제를 부분적으로 절제하거나 혹은 위를 100% 제거하는 수도 있죠. 위를 전절제하거나 이제 이런 경우에는 배 안의 환경이 배 속의 환경이 수술 전과 수술 후는 이제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제 소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술 전보다 못하기 때문에 또 음식이 위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능이 이제 많이 소실이 됐죠. 다시 말해서 음식물을 저장한다든지 음식물을 으깨서 혼합해서 밑에 장으로 내려보내는지 이런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을 이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사를 아무래도 수술 전처럼 많이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식사량을 줄이고 그리고 위가 하는 일들을 입에서 이제 많이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씹어서 부드럽게 해서 음식을 넘긴다든지 하는 것들이 이제 수술 후에 해야 될 주의사항 중에 하나죠. 그렇지만 이것도 어느 기간 지나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게 만들어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 일생 동안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기간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수개월 정도 지나면 거의 수술 전 식사 양으로 이제 또 적응이 되고 또 뭐 소화 능력도 그만큼 올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술을 앞둔 그 위암 환자들이 그 약물 복용이라든지 뭐 식사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좀 네. 당부하실 부분이 있을까요? 과거에 비해서 이제 고령의 환자분들, 이제 이런 환자분들의 이제 빈도가 높아져 있죠. 왜냐면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또 위암이라고 하는 병이 특히 이제 고령의 환자분들에서 많이 발생하는 암이다 보니까 신체는 건강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동반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고혈압이나 혹은 당뇨나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또 요새는 그 이런 그 심장 질환으로 인해서 스텐트를 넣는다든지 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여러 가지 약제에 대한 것은 수술하기 전에 그분이 복용하고 있는 약을 우리가 다 점검해서 수술에 방해가 된다든지 수술에 장애가 되는 약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걸 미리 이제 컨트롤을 하고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고요. 근데 특히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것은 이런 에스피린이나 이런 그 항응고 제제를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스텐트 같은 거 드신 분들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심장내과 선생님들과 상의를 하고 마취과 선생님과 상의해서 일정 기간 그 약을 끊고 수술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 혹은 경우에 따라서 약을 다른 약으로 대치하면서 심장이나 혹은 그 스텐트에 장애가 가지 않도록 유지하면서 수술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 조치를 하게 되죠. 약물 복용 외에 식사 방법 같은 경우에도 뭐 조언이 될 만한. 역시 이제 식사는 이제 수술 전에는 뭐 일상적인 식사를 이제 하지만 수술한 후에는 역시 소화 기능이나 혹은 이런 위 기능에 이제 부분적인 기능 손실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식사량을 줄이고 좀 조절하고 하루에 여러 번 나눠 드시는 뭐 이런 식사법을 이제 권하게 되죠.